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28번째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가장 좋은 길에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에 방언에 대해 말하면서 그 방언이 혼자 사용되어졌을 때에 아무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다. 그 방언은 반드시 제일 좋은 탁월한 아가페의 사랑과 함께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과 함께 사용되어졌을 때 방언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는 그 사람은 결코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또 방언의 능력을 부여받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selfless, unselfish,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에 근거한 방언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아가페의 사랑의 정신이 없이 방언을 하고 또 방언보다 더한 것, 천사의 말을 하고 당시에 뛰어났던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아주 음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으면 음률이 있고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운율이 넘치는 감동적인 그 사랑에 대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사랑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서론으로 나오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랑을 이 아름다운 시와 운율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하고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즐거움, 사랑의 실천의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가장 주요한 은사, 첫 번째 나오는 은사, 방언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축복하고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막 그 존경과 또 부러움으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예를 드는 대상이 바울 자신이에요. 내가 설령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런 것을 행하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유익을 거두지 못하는 그야말로 실패한 은사 사용자에 불과하다. 실패한 자로서 자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결코 실패할 사람이 아니죠.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사는 그 바울이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와 똑같이 자신의 포기를 예로 든 겁니다.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자랑을 말합니다. 자기의 좋은 것, 높은 것들을, 위대한 성공들을 말하죠. 사람이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방언의 은사에 실패할 경우에,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에 실패할 경우에, 허다무대 천사들의 말을 하였을지라도 실패할 경우에, 다시 말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여 완전히 파멸에 처해질 경우를 상상하면서 자기가 실패할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했던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행하는 동기는 항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것을 배제하였습니다. 그의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실천은 그 자신의 은사들과 그 자신의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그의 주변의 필요들을 나 몰라 하면서 은사 축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랑의 실천,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사 신봉자들로서 당시에 주요한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사를 실행하면서 최고의 높은 단계에 있는 그와 같은 높은 자로서의 위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은 완전히 자기의 유익을 다 배제하고 나는 이렇게 낮아지고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그 예를 들면서 여러분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의 은사가 가치가 있고 그것이 유용하고 그리고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여러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가장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실행함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고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데 관심을 두었고 그 은사 외에 다른 면의 책임, 은사의 책임, 즉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을 빠뜨렸습니다. 은사를 온전히 은사되게 하며 그 은사의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하게 하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입니다. 사랑과 함께 은사가 실행되어질 때 그 은사가 가장 은사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은사를 해서 은사를 발휘해서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뭐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막 실행해주고 기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돈을 5천만 원, 뭐 1억 원 이렇게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은사의 잘못된 사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핑계대고 교회의 거룩한 일을 핑계대면서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명예를 얻으려는 그러한 삶은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삶이 되고 만다. 거기에는 사랑이 전혀 없다. 그 방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방언으로 믿음의 은사로 예언의 은사로 사람들에게 막 실행하고 사람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 그러면 방언의 결과도 믿음의 결과도 예언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그래요. 사랑으로, 사랑의 근거로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영혼을 치료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낫게 하고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지식의 은사, 천사의 말을 막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결과가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주려고 해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이 은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 방언에서 한층 더 나가요. 당시에 유명했던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방언으로 귀신을 내어주고 질병을 고치고 악한 마카사라바카하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위대한 방언의 기도와 방언의 축복을 할지라도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알 수 없는 너희들이 방언을 하는 은사를 행하는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제 천사의 말까지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3층 천에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 하늘나라의 3층 천에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나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3층 천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의 말이고 천사들과 사람과 교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이죠. 아, 이 땅에서 우리는 뭐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뭐 독일어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붙들려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이 천사의 말, 사람과 천사와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다 교통하는 하나의 말을 사용할 것인데 그 신비한 아름다운 말을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의 방언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소리나는 구리, sounding brass. 이것은 이 병 모양으로 생긴 항아리와 같은 거라고 합니다. 항아리 모양의 병처럼 생긴 구리로 만든 병이에요. 이것의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때려가지고 쾅쾅쾅 막 소리 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음악적 화음도 없어요. 그냥 큰 소리만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리 나는 구리. 그 다음에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습니다. 꽹과리, cleansing cymbal, 이 심벌지의 일종이죠. 또 우리 그 오케스트라에 사용하는 그 심벌지 가지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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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이렇게 두 개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벌지는 딱 하나, 금속 접시 모양의 그 접시에다 대고 막 방망이로 때리는 겁니다. 막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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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또 그 구리나 저기 소리 나는 그 울리는 꽹과리도 또 막 병으로 막 깽깽 쨍쨍 쾅쾅 하면서 이교도들이 자기네 제사를 드릴 때 뭐 한국의 굿을 울리는 것처럼 음악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쾅쾅쾅.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저희 집에 사는 타운하우스에는 수요일이면 가드너들이 와가지고 팍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막 낙엽을 쓸어내는 그 온풍기 가지고 팍 하고 나면 시끄러워가지고요. 어떤 때 한번 잠시 오전에 좀 쉬고 싶다 하면 그냥 그 소리가 하도 나가지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카페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을 막 고막을 시끄럽게 하는 막 꽝꽝꽝 꽹꽹 막 이런 두드리는 소리가 막 나게 되면 그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평안함이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고 거기에 위대한 신비로운 천사의 말을 막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그 사랑,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없이 사용되어진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바울은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방언하는 자들은 쨍쨍거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금속의 소음덩어리보다 더 부다다. 교회에 방해를 놓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방해를 놓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모든 일에는 사랑이 먼저, 사랑의 근거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가진 탈란트, 뭐 행정일도 보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교회를 청소하는 일도 하고 전도하는 일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없이 나의 이기주의적인 마음,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자기의 일을 할 때 거기에는 불협함, 갈등, 우리 주님의 몸을 해치는 악한 행위들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랑이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과 괴로움을 주는 이방 종교 의식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이방 종교 의식에서 막 한국에 구다는 것처럼 그냥 소리내는 것이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사랑이 없는 방언과 사람이 없는,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과,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는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선교,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어떤 행위, 내 가정에서 사랑이 없는 돈을 벌고 사랑이 없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행위들은 똑같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이방인의 이교도들이 아무 의미 없이 거짓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nothing,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I gain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 없이 은사를 실행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것 대신에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준다. 교회에게 괴로움을 주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러니까 사랑의 정신이 없이 막 방언으로 나불대고 뭐 내가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막 높이고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미래의 일을 잘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사랑이 없이 행하면 점쟁이가 되는 거야, 점쟁이. 그래가지고 막 갖다 주면 돈 받고 막 예언해주고, 이거는 정말 nothing. 그런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심지어 위대한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이고 축복하고, 상대방을 정말 위해서 자기 주어진 탈란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거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사도는 방언의 은사는 완전하게 나에 의해 실행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가지지 아니할 때는 나를 혼돈과 의미 없는 존재로 축소시키고 만다. 결국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도덕적으로 공헌하는 일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사랑이 없이는, 사랑이 없이 교회 다니고, 사랑이 없이 목사가 되고, 사랑이 없이 장로, 권사, 사랑이 없이 집사가 되고, 사랑이 없이 뭐 교회에 선신하면 아무것도 교회에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의 일을 해야 된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말하지만 다음에는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사랑이란 무엇이냐라고 사랑을 설명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고 견디느니라. 뭐 15개의 이 사랑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막 생각해야 돼요. 오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저에게 오래 참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는데 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 하나님, 이 사랑의 속성들을 나에게 달라고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사의 일을 하고 장로의 일을 하고 권사의 일을 하고 집사의 일을 하고 성가대의 일을 하고 평신도로서 또한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할 때 다 유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참으로 날씨가 너무나 따뜻하고 좋습니다. 아, 지난주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가 비를 맞고 강의를 해가지고 이 책이 그냥 다 이렇게 젖어가지고 불어 터졌어요. 지금 햇빛에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은 빅서의 레펜터 카페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세븐틴 마일 드라이브와 피스모비치, 이 바닷가를 이 탐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감상하고, 그것을 또 촬영해서 숏 동영상으로 제가 많이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 빅서의 레펜트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제가 찾던 종류의 이 가죽으로 된 모자가 싸게 나와서 제가 이걸 사가지고
이번 겨울에 비가 와도 비가 맞으면 흘러내리겠고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쓰고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잘 발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